이름을 부르면 혼잣말을 한다 정답입니다. 뭐야? 자신을 3인칭으로 대한다. 제이슨 모저 교수는 스스로를 제3자처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비슷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. 우와, 예를 들어 김용만 씨가 화가 났다면 스스로에게 용만이는 왜 화가 났지? 라고 묻는 것입니다. 1인칭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혼잣말을 할 때 편견 없이 감정 반응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활동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대박이다 이거. 나는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걸 맞추신 게 정말 대단하신 그렇죠.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이거에 우리 키워드는 뭐냐면 침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이제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침묵이 침묵이 가져온 결과는 내가 나를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 맞아. 오로지 그냥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. 정신과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으면서 한 5년 이렇게 상담을 하는 순간 5년째 이제 좀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형준 씨의 어린 모습을 진짜로 한번 마주본 적 있냐. 아이고 내 어린 모습을 내가 어떻게 마주봐. 이게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.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무릎 옆에 제가 있는 거예요. 어린 형동이가. 진짜 있어. 혼자 이렇게 흡하면서 구슬치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걔를 이렇게 제가 붙잡고 대성통 거였어. 네, 한 30분.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내 어릴 때 모습을 마주보고 어릴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게 될까 싶었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어린 형돈이가 딱 있는 거야. 뭐 얘기는 안 나와?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저는 그때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